기원전 771년 서북 변경에 견웅족이 침입하자 주나라는 동쪽의 러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이후 주나라의 권위가 무너진 자리에 강력한 군사력을 준 패자가 등장하며 춘추시대를 열게 된다. 당시 다섯 사람의 유명한 패자가 있어 춘추 오패라 불렸는데 이후 주나라 왕의 신하였던 제후들의 권력이 왕권을 넘어서는 현상이 점차 확대되었고 제후국 내에서도 경대부 등의 신하들이 제후들의 권력을 능가하는 하극상 현상이 확산되면서 전국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약육강식의 정복전쟁으로 여러 제후국이 일곱 개의 강국으로 통합되어 전국 칠웅으로 불렸다. 빈번한 전쟁으로 국가 생존의 위기를 느낀 각국의 군주들은 앞다투어 부국 강병책을 추진하고 변법이라 불리는 개혁정책을 내놓았다.